일단 진규의 역사부터 접수. 본격적인 맛집 수소문에 나서는데. 그런데 SBS 취재하러 왔어요. 네. 어 그렇구나. 우리 찍으나 아닙니까? 네? 우리 찍으세요. 네. 어, 지금 찍고 있어요. 네? 아,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꼭 멀리는 안 가세요. 아, 이보다 막막했던 적이 있었던가. 만나는 이마다 고개 절레절레. 촬영 거부, 맛집 추천 거절. 망연자실 김 PD, 그가 갈 곳은 어디란 말인가. 두 번째 토박이 접선 포인트, 지역 관광 안내소를 공략하라. 서울 SBS에서 나왔는데요. 네. 제가 진주에 숨은 맛집을 찾아다니는데요. 네.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맛집 혹시 있으세요? 그런데! 예, 진주에. 이 무슨 네? 황당 상황! 묻자마자 문을 닫는다! 아, 야속한 토박이! 그런데 잠시 후 뭔가 건네준다. 아니, 이것은! 어. 모두가 아는 알려진 맛집 목록이 아니던가. 아, 관광책장. 2차 토박이 접선도 실패.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김 PD가 아니다. 이번엔 좀 멀리 나섰다. 접선 남호 전망대. 자, 과연 김 PD는 단서 포착에 성공할 수 있을까? 네, 안녕하세요. 예. 소문난 맛집을 찾아다니거든요. 예. 혹시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실 만한 맛집 계신가요? 내 입맛에 최고 맞는 거잖아, 그죠? 네. 나도 원래 요리사인데. 오, 내가 바로 토박이 요리사. 진양호 이쪽에는 네. 밑에 전부 통닭집 줄로 서고 기다려야 됩니다. 줄 서서 기다려야 돼요? 예, 주말에. 아, 그 정도로 맛있는 거예요? 예. 진짜로요? 예, 진짜. 진짜요? 진짜라니까요. 48년 요리사 출신 토박이 정보요원의 첫 번째 단서 진양호. 그리고 또 하나의 단서 바로 통닭. 통닭집 한판 눈에 띄는 이곳. 혹시 이 식당이 진주의 리얼 맛집? 진주에서 집이 좀 잘 나가는 집이에요. 네, 이게 이제 대를 이어서 하는 집 아닙니까? 할머니 때부터. 성수기에는 평일날 한 100에서 120. 라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휴가철이나 이런 게 채면은 많이 들어올 때는 하루에 한 270개에서 300개까지. 전통의 대박집 발견.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 진격의 김 PD 행동 개시. 안녕하세요. SBS 네. 사전 예고를 하고 오셔야 돼요. 놀라셨나봐요. 진짜 그냥 찾아가요. 카메라를 보자마자 그야말로 혼비백산. 여기서 뭐 하세요? 돈을 돌리시고. 진주는 외면에 두시던가. 사장님 안 계세요? 오실 거예요, 안 집에. 예? 사장님 안 집에 계신다. 제 사장님이 오시네요. 오배 불망 사장님이 떴다. 아, 사장님이세요? 예. 예. 아이고, 좀 좋고. 아, 저희가 서울 SBS 생방송 투데이라는 코너에서 나왔는데, 네. 저희가 그 지역의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코너예요. 네. 여기가 맛있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반갑네. 오, 진주에서 만난 첫 번째 미소 천사 사장님. 왠지 느낌 좋다. 분위기 좋고, 어우, 좋아. 김 PD 회심의 미소 장단 발사! 와. 미남계. 과연 그 결과는? 촬영 도와주시는 거죠? 아무도 안 해줬는데. 아무도 안 해줬는데. 아, 다른 데는 안 해주셨어요. 왜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뻐서. 거짓말. 아까 미소가 효과가 있었네요. 실내 본격적인 촬영 시작. 점심시간 되자마자 사람들 몰린다, 몰려. 아니, 그런데 이분들 2층, 2층으로 안내를 받는다? 그야말로 문전성시 이루는 이곳. 2층 않았어요? 다락방까지 식당으로 개조해 손님 맞이한 지 오래라는데. 식사시간이면 진주 사람들 불러 모으는 메뉴 통닭이 아니다. 바삭한 튀김옷이 아닌 빨간 양념옷 갈아입은 닭고기. 대체 누구냐 넌? 이게 뭐라고요? 닭찜. 닭찜. 찜닭. 진주는 다 찜닭 이런 건데 원래. 아, 진주 식당이에요? 네. 네.
참고로 찜닭이라 함은 자작한 간장 양념에 감칠맛 나게 졸여내는 것이 아니었.